제가 어릴 적 소원이라고 하면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노래가 있습니다. 흔하게 불렀던 동요의 가사인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라는, 그러면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너희들 소원이 무엇이니 물어보면요, 아이들이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종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우리 부설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나갔는데요, 한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마스크 안 꼈는데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돼서 잠깐 벗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이 시대의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 부럽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답답한 아이의 그 마음, 그 마음에 가득 담아 아이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면 코로나 종식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금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계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바사에게 바벨론이 점령당하게 되면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의 인도로, 그 스룹바벨의 인도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그들에게 5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의 손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다는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이기지 못한 채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흐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큰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16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버린 거죠. 어쩌면 좌표 잃은 배가 무기력하게 바다를 떠다니듯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학계 2장의 앞장인 학계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일깨우시면서 그들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학계 1장 4절입니다. 자막을 통해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함께 힘써서 건축해야 될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자 각자 자기의 집을 세우는 데 힘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나무 판자로 벽을 친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붕까지 다 덮은 집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주택은 돌 벽돌을 쌓아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의 최고의 나무 재료인,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되어진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자신들의 집 벽을 만들어 화려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지붕을 덮었다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완공을 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 작업은 여전히 시작 단계에 멈추어 있고 자신들의 집은 여호와의 성전을 쌓아야 될 재료를 가지고 힘써서 최선을 다해 지어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성전들은 자신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 채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할 것을 명령을 하시면서 이 성전이 완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여서 이전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어떻게 보아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안 됐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한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시기는 유대인의 절기로 따지면 그들에게 장막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추수를 마친 후 각각의 초막에 거하며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때에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장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더욱이 열왕기상 8장에는 이들이 기억하는 그 장막절의 절기에 그들이 지어야 될 지금 성전의 이전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그 봉헌되었던 때가 바로 장막절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만들게 하여 장막절에 봉헌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자신들이 지을 성전은 보잘것없이 초라합니다. 또한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해도 학기 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막절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학기 1장 6절에 보니까 심어도 나지 않아 감사할 것이 없는 그들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감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매번 장막절에 올 때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자신들도 멋지게 지은 성전으로 봉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전 봉헌이야 당장은 안 되더라도 올해 지은 농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의 절기에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성전을 세우다가 하기 싫다고 해서 세우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먹고는 살아야 하니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한 살아야 되니 집을 지은 거잖아요.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도 못 지게 하지 돌아왔는데 살 집은 없지. 근데 좀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살 집 좀 지었다고 뭐라 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할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 싫다고 하면서 멈춘 게 아니잖아요. 사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당시 솔로몬에 의하여서 성전 건축을 잘 해본 사람들, 건축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재료들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요, 건축을 해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사에서 좀 재료들을 좋은 걸 가져왔다 치지만 이전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재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잘한다고 응원해줘도 시원찮은데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중앙정부에 각종 음해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게 된 거잖아요. 자의로 멈춘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하여 멈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탓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멈춰야 될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해도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환경적 이유 때문이라 하지만 그들은 그 환경에 젖어서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2월 20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월 20일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 시설 폐쇄가 결정되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저와 아내의 결혼 10주년입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이 집에 있기에 그럴 수 없어서 집사람과 2월 20일 날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교회 근처에서 라고 약속하며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그날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전 교회를 나가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점심은 같이 먹자며 집사람과 함께 근처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모든 식당이 우리 교회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설을 폐쇄하며 소독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평소에 차선책이라고 했던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보편적 예배로 자리 잡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평소 교회를 가는 것과 같이 일어나 옷도 차려입고 깔끔한 차림으로 소파에 앞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한 주, 두 주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점점 우리들의 일어나는 시간은 늦어지게 되고 우리의 복장은 이전과 달리 좀 더 편안해지면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 싫어서 모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불러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되었지만 또다시 교회가 시설이 폐쇄되어지면서 이렇게 시간들이 점점 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교회가 이제 시설을 개방하고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처음과 같은 마음일까요? 오늘은 좀 피곤한데 괜히 좀 열이 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오늘 입장을 하시며 발열기 앞을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혹이나 발열 체크하는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분이 오 성도님 열이 나십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진 않으셨습니까? 사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오고 있습니다. 제발 오늘은 한 번도 37도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근데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흘렀다면요,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16년의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항상 안 되는 이유, 어려운 이유, 힘든 이유는 넘쳐납니다. 그 이유에 주저앉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포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포기가 아닌 근본 이유에 대한 포기가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귀환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들이 성전 건축만을 멈춘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멈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너희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은 상황을 몰아가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이 벗어나는 삶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멈춤의 이유가 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하나님을 잊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주저앉아했던,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주저앉아했던 이유가 되었다면 우리를 향하여 눈길을 멈추지 않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회복의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춰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일깨워 주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전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의 화려함과 멋짐을 기억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전 성전이 어떠했는지를 들어 기억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 지금 지어질 성전은 어떠합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이전에 너희가 기억하는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은 성전이지만 그래봤자 외형적으로는 초라한 성전이라는 거죠. 외형적으로 초라한 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16년 전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왜 멈추었습니까? 그들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 때문이잖아요. 여전히 그들 주변에는 그 사마리아인들과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방해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무찌를 힘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힘이 있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을 무찌르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겠죠. 50년을 기다리고 16년을 멈추어 있었습니다. 바사에서 돌아오기로 결단할 때도 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했지만 이 어려운 주변 환경 속에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결단하는 데는 더 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성전은 기초만 놓여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전을 완공하기를 기대한다면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족이면서 그들의 감독관으로 함께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독의 후손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굳세게 할지어다. 특별히 그냥이 아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 굳세어야 될까요? 내가 든 칼이, 내가 든 무기가, 내가 든 어떤 다른 도구가 나를 굳세게 하면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굳세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 굳세어지면 외형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화보다도 강함으로 굳세어짐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그들을 스스로 돌아오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그 일하게 하심 앞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굳세어져야 합니까?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이유에 합당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충성하여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큰 힘을 얻었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여전히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지혜를 주셔서 중앙정부의 합법적 허락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은 방해를 무찌르고 열심을 내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을 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이 수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이 옮겨야 될 돌은 무겁습니다. 산은 멀리 있어서 나무를 잘라서 옮기는 것이 힘든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렇게 힘써 지어야 될 성전에 대한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짓는 성전 여전히 초라한 성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그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무너지게 된 성전의 모습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돌을 쌓고 또 쌓고 쌓아서 만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성전, 하나님은 그 성전을 그들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는 전도하기 쉬웠습니까?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지나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오, 제가 그럼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왔습니까? 전도는 원래 힘들었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가을 행축을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일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대합시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물론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 이전 성전보다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은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성전입니다. 아무리 좋았던 것도 지금 없으면 없는 겁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만들어야 될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면 불순종으로 인해 무너져야 될 성전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의 자랑, 재료의 화려함도 아닌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평강입니까? 전쟁이 없는 것, 근심이 없는 것, 배고픔이 없는 것이 평강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세울 성전은 그들을 전쟁을 이기게도, 근심을 사라지게도, 풍요롭게 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함께 모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았던 그 군인들이 자신들도 잡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후에 모두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이 그들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상황에 어려움과 위기가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전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바르게 깨달았기에 그들의 삶의 참된 가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기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 생활하다가 바사에 의해 바벨론이 다시 점령되어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그 강한 군대도 바벨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바사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요? 바벨론 왕도 쫓겨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사는 영원할까요? 바사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세상의 왕은 그들의 왕국과 함께 소멸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다 좋은 환경이 우리의 평강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잘하고 싶습니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왕 하는 거 남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우리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절망 속에 헤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한 일을 다시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세우게 될 성전은 그 뭐 누군가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전 성전과는 비교하여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들의 일의 결과는 이미 초라함입니다. 잘해야 본전이 아니라 잘해야 초라함이라는 결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내서 해보자. 내가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크게 할게 라고 하시면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입니까? 무엇이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